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아키네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신비 아파트 S급 귀신들 있잖아요. 뭐 지하 국대적이라든지 진명 도안 이렇게 한번 세 명을 맞춰봤는데, 오늘 또 엄청난 친구들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자, 뚜둥. 먼저 취생 이 귀신 친구를 맞힐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남자입니까? 취생 같은 경우는 죽은 어린 소녀의 귀신이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당신이 생각한 사람은 한국인인가요? 한국인. 이거 이렇게 귀신들은 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죽었으니까 이거 한국인이라고도 애매한데. 뭐 일단은 살아생전에는 한국인이었으니까 한국인으로 칩시다. 네. 유튜버요? 취생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많이들 눌러주세요. 실제로 그러면 개웃기겠죠? 유튜버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니죠.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네. 신비 아파트 나오네. 오케이, 저격픽 들어간다. 신비 아파트 나옵니다. 남동생 있습니까? 아니요, 남동생 없어요. 당신의 캐릭터 이름 세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장님입니까? 장님도 아니에요. 아시아인입니까? 취생 인종으로 따지면은 일단 뭐 취생 같은 경우가 한국인이었으니까 아시아인이라고 해야겠죠? 아니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귀신이라 조금 애매하네요. 도깨비도 아닙니다.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두 글자예요. 야, 못 찾네. 두 글자 나왔다. 일단은 이제 경우의 수확 줄어들었어요. 당신의 캐릭터는 마법을 씁니까? 이거 그거네. 도안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아닌데요. 귀신 맞아요. 아, 못 찾네, 못 찾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여자입니까? 예. 고스트입니까? 예. 무슨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예. 눈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눈은 딱두 개입니다. 못 찾는다. 이게 계속 삥. 와! 대박! 아니, 저 솔직히 진짜로 못 맞힐 줄 알았거든요?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냄새 귀신. 와, 이거 취생을 맞히다니요. 대박인데? 자, 다음 귀신은 S급 새로운 귀신인 구미호 등장입니다. 얘는 아직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힐 수 없을 겁니다. 남자 아닙니다. 오케이, 신비 아파트 또 바로 저격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듭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 오케이, 맞죠? 구미호. 제 5인격을 하나요? 오이, 너도 뭐 게임하는 유튜버였니? 아니요, 안 합니다. 뭐 제가 예고편을 살펴본 바라는 어린아이의 영혼을 오지게 찾는다고 합니다. 네. 빨간색과 관련 있습니까? 아닌데요. 남동생 있습니까? 아니요. 꼬리가 있습니까? 오! 오 마이 갓. 구미호. 구미호의 꼬리. 와, 이거 진짜 거의 다 왔다. 킬패스 수준인데? 꼬리가 있습니까? 예. 다리가 있습니까? 다리 있어요. 여우개로 가졌습니까? 구미호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X의 7화 캐릭터입니다. 취생도 그렇고 구미호도 그렇고, 얜 취생이야 뭐 방영이 됐다고 쳐도 구미호는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아, 아키네이터 이 녀석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두 번째 구미호도 맞췄어요. 2대 0입니다. 야, 아키네이터 너좀 퀴즈 좀 맞출 줄 안다? 어? 자, 다음 귀신 입장하겠습니다. 짠! 얘는 진짜 못 맞출 거예요. 얘에 대해서 정보된 공개가 없어. 일단 구미호 편도 방영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고편조차 없는 그런 귀신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일단 맞죠. 닭목귀. 약간 I'm Groot 같은 귀신인데, 머리카락이요? 이걸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마법사 아니죠? 신비 아파트 나옵니다. 자, 파고 들어간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닭목귀. 오케이. 네 발로 걷습니까? 당신 몇 발로 걸으세요? 자, 카드를 살펴보시면 닭목기 두 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아닙니다. 여자입니까? 여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뱀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설마 우사첩인가? 부적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예, 못 찾는다, 역시.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닭목기가 제주도 천연 귀신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못 날걸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역시 계속 돌고 돈다. 못 찾는다. 그렇지, 이거는 맞추기 빡세지. 고스입니까? 예.
쌍둥이입니까? 아니요. 아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토끼입니까? 아니요. 자동차 관련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할 줄 압니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팔다리가 없습니까? 아, 팔다리 있어요. 벌써 질문이 24번째까지 왔죠? 저의 승기가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귀신입니까? 귀신 맞습니다. 어! 어!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귀신인데? 와! 개소름! 와 진짜 역대급이다 오늘. 아니 저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했냐면 솔직히 취생이나 구미호는 좀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얘 정도는 맞추고 나머지 얘네 세 명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맞추겠거니 했는데 당목기를 맞춰버리네요. 그리고 이거 당목기가 아니고 당목기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오타. 게임에서도 당목기라고 돼 있는데 그 잘못 표기된 거예요. 어쨌든 나무 귀신 I'm Groot 당목기까지 아키네이터가 맞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그리고 아, 캐릭터 33회네. 아하 29일 이거 어제 제가 그 두억신이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또 아키네이터 열심히 플레이하셨나 보네. 자 그렇다면 다 대망의 청목평령. 얘는 절대 못 맞출 거다. 남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비아파트 바로 또 들어가죠? 예 아닙니다. 네 글자예요. 청목형령. 날개가 있습니까? 날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의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아니에요. 네 글자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 예 보시면은 재앙을 부르는 귀신인데 대한민국을 발전을 시키진 않겠죠? 아니요. 네 글자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많이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포프코와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도깨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이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두억신이랑 얘랑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직 뭐 공개된 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을걸요? 당신의 캐릭터는 네 발로 걷습니까? 아니요 두 발로 걷습니다. 뿔이 있습니까? 뿔 없어요. 팔았습니까? 아니요. 바지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요. 빨간 머리입니까? 그걸 빨간 머리라고 해야 되나? 일단 빨간 머리일 것 같아요. 붉은색입니까? 예. 거대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고스트입니까? 예. 붉은 머리입니까? 와 잠깐만 이거 설마 뭐야?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야? 굉장히 지금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맞춘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제가 맞습니다. 예. 와 오늘 진짜 아키네이터 올킬각 잡혔다. 맞네. 지금 플레이하지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다들 제 영상 보시고 지금 아키네이터 플레이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아직 귀신 한 개가 남았죠. 빠밤 땅 대망의 최종 보스 두억신이 일단 레벨이 93으로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 두억신이거든요. 일단 만화랑 그리고 또 게임에서 등장하면 엄청난 포스를 자랑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도깨비죠. 남자입니까? 남자일 겁니다.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 맞습니다. 캐릭터가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신비아파트 나오나요? 와 근데 신비아파트가 요새 진짜 대세긴 대세인가 보네요.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신비아파트로 무조건 빠져. 신비아파트 나오나요? 예. 네.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까? 아 이거 지하국 대적 말하는 건가 보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나요? 뭐 아니요. 저기 빠스는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니요 도깨비입니다. 머리카락이 녹색인가요? 아닙니다. 파란색이죠 딱. 날개가 달려있습니까? 날개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날개는 없습니다. 학교를 다닙니까? 이 친구 지금 이쪽으로 전학을 안 왔어요.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 전학을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쌍꺼풀 있습니까? 쌍꺼풀 있나요? 보자. 너 쌍꺼풀이 있니? 잘 모르겠는데요. 검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죠. 도깨비이기 때문에. 세 글자입니까? 두억신이 네 글자죠? 아니요. 항상 검은 옷을 입습니까? 아닙니다. 도깨비와 관련 있습니까? 와! 왔다! 거의 킬패스 각이 잡혔어요. 예!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두억신네 거의 다 왔어! 예! 도깨비입니까?
와, 여기서 쐐기꼴을 박아버리네요. 착한 도깨비였던 부엌신이입니다. 예. 와, 대단하다.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얘기, 최종 버스 부엌신이 아키네이터가 저격으로 아주 깔끔하게 헤드샷을 날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부엌신은 그래도 꽤 많네요. 397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키네이터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저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아키네이터가 올킬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만큼은 인정한다. 솔직히 저번에 진명 못 맞힌 거 보고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을 아주 가볍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갖고 아키네이터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